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. 어제는 사랑을, 오늘은 이별을.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.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건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. 박수가 없는 정말 히트곡이 너무 많으시잖아요. 돈 많이 모셨죠? 이게 똥똥똥하게 얘기한다. 그 부분에서만 돈 많이 버셨죠. 은희 씨도 알겠지만 제 집이 이렇게 크게 지을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잘 많이 안 해. 아 예전 많이 안 해. 예전에 그 말한 거 다 안 해. 보이란 사랑 할 때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침대 하나에 한 걸음이면 싱크대, 한 걸음이면 욕실. 네네. 그래서 항상 보이란 사랑 부르면 그때 그 오피스텔이 생각나요. 그 욕실 겸 샤워 같이 있고 부모님이 오시면. 앉을 데가 없, 소파가 없으니까. 그러면 TV가 앞에 있고 침대 일렬로 이렇게 앉아요. 아. 그, 나 앉고 엄마 앉고 네. 아버지 앉으시고 서로 어떻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잘 있었냐? 그럼 제가 아 예 괜찮은데 서로 앞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기하고 있다가 야 근데 이렇게 이랬어. 근데 그 후로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잘 되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넓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. 저는 그 우리 저 신성호 씨 사적 평가하는 게 뭐냐면 정말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CF가 딱 하나인가 찍었죠? 하나도 안 찍었어요. 왜 안 찍으신 거예요? 근데 그때 들어왔던 광고가 다 슬픈 광고가 아니라 전부 다 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 노래는 되게 슬픈데 네. 노래 딱 끝나자마자 다음 CF가 내가 뭘 들고 이렇게 맛있어요 한다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유치한 생각이 했더라고요 제가. 만 지금은 광고가 돌아도 안 하실 거예요? 사실 3년 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딱 방송 끝나고 한 달 안에 7개가 들어왔어요. CF가. 근데 그것도 네.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보고 싶을 때 나와야 된다.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은 보기 싫을 때도 나오잖아요. 신승훈 지금 보고 싶은데 할 때 음악이 나오면 되는데 보고 싶지 않을 때도 계속 나온다는 게 저는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참 대단히 금전적인 유혹을 정말 단칼에 잘라버리고 지금까지 CF 하나를 안 했다는 게 다른 동료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? 아 그거였어요? 맞습니다.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그럼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런 거를 네. 계속해서 견지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. 저도 이제 사실은 신성훈 씨가 갖고 있던 생각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그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거죠. 야,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수입하고 처음 스타트에는 저 친구 참 라이트한데 깊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되게 깊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럼 오늘 저 깊은 걸로 되는 건가요? 아 그럼요. 네. 아주 깊이가 있고 밤에 네. 부르시면 혹시 나오십니까? 네 개인적으로 그럼요. 나서 노래 좀 부르라고 그러는데 아 기타 들고 나오라는 얘기인가? 기타 들었네. 어 그럼요. 아 그래요? 혹시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왜요? 시켜드는 팝송 김민중 씨가 노래 듣고 싶으시다고 전화했더니 노래 불러주셨다면서요. 그게요 김민종이 솔직히 그 당시에 시련이 있었어요. 이렇게 뭐 헤어지고 집에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민종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. 가잖아라고 있어요. 노래를 불러도 저는 그냥 원래 가잖아 그댄 떠나가고 있잖아 이런 노래인데 민종이는 항상 가잖아 그댄 떠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부르는 스타일이에요. 이게 꼭 자기 노래라는 거예요. 제가 만든 노래인데 형 이건 형이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불렀어야 돼. 나 함께 시작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르는데 그 노래를 그냥 어딜 가든지 간에 내 앞에서 계속 불러요. 그러다가 그 노래를 술김에 이제 한 12시 반쯤 됐는데 네네네. 밤에 술을 혼자 먹고 있다가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. 전화해가지고 아휴 불러주면 안 돼? 딱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좀 심각했어요. 그냥 아 형 불러줘 이게 아니라 불러주면 안 돼? 어 그때 진짜 이 그 탁 그 진정성이 묻어나는 거 거기서 회의하고 있었거든요. 스타일리스트랑 스타일리스트만 우리 매니저 다 해가지고 회의하고 있는데
잠깐만. 그래서 일어났어요. 일어나는데 벌써 얘가 시작이 된 거예요.